박수설로 지금 뒤집을 잡으시는 겁니까? 숨기하는 박수하고 다. 자, 제가 할게요. 그냥 이제부터 감정을 좀 숨기고 얘기하겠습니다. 괴로운데 괴롭지 않다고 얘기하면서 아우 괴롭지 않습니다. 자, 아동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자는데 반대하는 미치니까 해야 됐습니까? 반대합니다. 아동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해야죠. 그런데 문제는 바바리맨을 잡아야지 바바리를 남자들 못 잊게 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고유경 씨나 이현숙 씨나 야동이 뭔지도 몰라요. 야동 보셨습니까? 예? 야동 보고 자위해 보셨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전혀 모르시면서 지금 야동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좀 답답합니다. 저는 이런 자리가 공영 낭비라고 생각해요. 자, 여러분들이 과연 아동청소년법을 찬성하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과연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 목적인지 아니면 모든 남성들의 성욕을 억제하고 죄의식을 억누르기 위한 것이 목적인지 그것만 묻고 싶어요. 만약에 전자가 목적이지 후자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이 아청법의 논의는 뭐가 잘못됐냐면 남성들에 대한 이해가 없습니다. 이 나라가 아시겠어요? 80년대만 해도 여성들이 생리를 어떻게 산 줄 아십니까? 약국 가서요 신문지 똘똘 말려서 마약 사듯이 샀어요. 하지만 불과 20여 년 만에 이 나라 어떻게 됐습니까? 여성들 월경 축제를 합니다. 생리를 두루두루 매달았어요. 자, 좋죠. 여성들을 이해하고 배려해야 됩니다. 여성성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되죠. 하지만 제가 안타까운 것은 반대로 이 나라가 남자들의 남성성에 대해서는 뭐를 아느냐 말입니다. 도대체 지금 이 아청법 이 얘기도 말이에요. 남자들의 성적 메커니즘을 단 1%라도 알았다면 이런 논의 자체가 없었어야 됩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 얘기가. 자, 보십시오. 제가 분명히 당합니다. 지금 발제한 분들, 아까 이은숙 씨나 고유경 씨, 남자들의 성적 메커니즘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배려한다면 이런 발제 못합니다. 예? 아청법은요, 기본 전제부터가 잘못됐어요. 야동맨이가 남성들의 성충동을 정복시켜서 성범죄의 원인이 된다? 아주 무식한 소리 하지 말란 말입니다.